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위탁업체와 관리비 소송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2951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미수관리비 청구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자산관리업체입니다. 상고를 했고, 피고는 소송 수개인인데 자산 관리하는 업체죠. 피고는 입주자, 그러니까 이제 관리비 안낸 사람이겠죠. 이제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십니다. 원고는 이제 집합 건물의 관리를 관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상가 이게 우리나라는 상가 이렇게 대형 상가를 하면 상가별로 각각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관리단을 형성을 하죠. 관리단이 이제 직접 관리 수수료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위탁업체를 맡깁니다. 그 위탁업체가 이제 그 관리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이 원고가 이런 위탁업체인 원고가 구분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5년 4월에 체납된 관리비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015년 4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6년 11월 한뭐 1년 한몇 6개월 정도 지나서 11월에 관리 위탁 계약이 종료가 돼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이 건물의 관리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원고가. 그러니까 1심에서는, 야, 너더 이상 안 하잖아. 그러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단의 소송 소개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심은 위탁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각하한 게 아니고, 이 관리단이 원고고, 이 위탁 업체는 원고 적격이 없다. 너는 이 청구권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각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하를, 그 관리단이 소송 수개를 해도 이거는 관리단이 새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지 소송 수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봐서 안 해준 거죠. 원심은 소송 수개인이 이제 원심,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죠. 항소를 하고 원고 소송 수개인 이제 새로운 관리단이 2018년 10월에 관리 위탁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해가지고 다시 소송 수개를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나 새로 위탁업체가 됐어 라고 하면서 소송 신청하니까 원심이, 아니 내가 계속 설명했잖아. 너는 위탁업체니까 소송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위탁업체는 소송 자격이 없으므로 각하. 그리고 소송 수개도 불허.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는 2018년 2월에 소송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소송 대리인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은 계속해서 위탁업체는 이런 관리비 소송에 적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결국 그러면 이 건물 집합 건물의 관리 업체는 관리비 지급 청구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가? 그 만약에 있다면 관리 계약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관리비의 부과 징수 업무를 위탁한 거기 때문에 관리비에 관한 재판산 청구 권한을 수여한 것도 포함된다. 즉, 재판산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탁업체에 넘겨준 거 맞다. 따라서 위탁 관리 업체는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 적격이 계약에 의해서 인정된 사람이다. 따라서 당사 적격이 있고, 만약에 이런 당사 적격이 있는 업체가 계약이 종료됐다면 소송은 중단된다. 다만,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소송은 계속 될수 있다. 될수 있고, 그러면 새로운 업체는 결국은 소송 수개 신청하면 된다. 결국은 이거 1심부터 다시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해서 이거 전부 다 소송 수개가 적격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수개 받아야 되고, 소송 수개에 따라서 다시 재판하라. 이렇게 이제 대법원이 판단한 거죠. 그리고 집합 건물의 관리단의 위탁 업체는 이렇게 관리비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격이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고, 이게 원심과 다른 부분이에요. 계약 종료 시에는 소송이 중단되고, 그리고 새로운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소송 수개도 가능하다. 그리고 관리단이 수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상 그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단이 그거를 계약을 이어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1심으로 다시 할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위탁업체가 당사자격이 있다라는 거를 원심과 달리 대법원이 인정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